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예,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석회암 지대의 칼사이트 지역에서 형성된 공룡 머리통인데요. 이 공룡은 어디서 많이 본,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본 전형적인 큰 공룡입니다. 네,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싸웠던 그 초식동물, 네, 발이 4개인 초식동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전형적인 공룡이에요. 자, 크기 사이즈는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 여기 이제 보이면, 자, 이제 좀 보이죠? 이게 거꾸로, 여기 아마 봐도, 제가 봐도 이쪽은 코나 입일 것 같고, 이쪽 라인이 이제 뭐 이쪽이 코. 자, 여기 눈. 아무래도 여기가 눈일 제일, 여기가 눈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너무나도 닮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석회암 시대인데 여기서 분명히 어디인가에 뼈 조직이 좀 보이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요 라인을 타고 가면은 있을 텐데, 자, 요런 거 요런 게 바깥 부분에, 자, 이 석회암인데 석회암 바깥 부분에 이렇게 탄 흔적이 있으면서 요렇게 철질이 좀 있으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탄인데 일반 석탄이 아니고 석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반 석회암 화산 석회암 지대에서 나오는 건 조금 더 다르다는 거, 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거를 충분히 여기 이제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흥미롭게도 자, 탄소 함량이 많은데 D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전형적인 탄소 함량이 많고 네, 지금 거의 99%로 공룡이 그대로 했다는, 석회암 지대 그대로 묻혀서 이제 돌로, 스톤으로 치안이 됐다는 거. 그리고 뽑기 해가지고 3D로 입체적으로 이제 통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질문이 들어온대. 몸 어디 갔을까요? 옆에 있는 요런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네, 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석회암에 지금 요렇게 좀 가부처럼 보이는 요런 것들이 여기 바로 옆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석회암 지대에. 그리고 저기에도 보면 공룡 머리통이 몇 가지 또 있어요. 요 지역은 이제 공룡 무덤, 전형적인 공룡 무덤 하석 동네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제가 이제 요 부분에 이 공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판 있잖아요. 이 뾰족 튀어나오는 골판인데 그게 저쪽에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크기, 이 사이즈에 맞는 골판이 발견됐어요. 그 점은 제가 따로 제가 보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보호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공룡 화석 무덤 매장지고요. 최초 발견자의 권위로서 지금 보호해야 된다. 또 그리고 이미 문화재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소개와 관리 있다. 왜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이제 조금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배운 사람들 요새 이제 소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5월 10일자에 문화재재가 공용화석 매장지 그리고 광물,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있는데 석유 천연 가스가 존재한다. 당연히 수천만 마리, 억 마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 수백만 평이니까요. 자, 여기 공룡화석 매장지 무덤인데 바로 여기가 대륙붕이죠. 저기는 이제 바로 안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코스인데 여기가 솟아 있으니까 여기가 최고의 아주 멋있는 트랩, 석유와 천연가스의 트랩, 그리고 근원암, 저류암, 그리고 탄화수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탄소가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네, 비포가 빠져나갔던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물방울이 빠져나가면서 수소하고 변화가 일어나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하튼, 자, 요거 앞뒤로 제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야 어디가 앞인지 또 편지. 이거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가. 네.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 네. 여기가 좀 많이 새까만 거 보니까 여기가 좀 뾰족하고요. 자, 밑이 이렇게 돼 이제 누웠습니다. 이렇게. 자, 바다 밑을 누워서. 예, 그리고 이쪽이 앞인지. 자, 요렇게. 아무래도 저기가 눈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뒤집어진 게 그게 맞겠네요. 자, 하긴. 오, 힘듭니다. 찍는 것도요. 이거 촬영하기 위해서 며칠 며칠 좀 고생했습니다. 자, 촬영. 네. 아무래도 여기가 맞네요. 여기, 저기가 해도고, 여기가 아무래도 눈일 것 같고, 이쪽 라인이 눈일 것 같네요. 눈일 것 같고, 얘가 이제 앞으로 코나 이쪽이고, 뭐, 요렇게. 네. 자세히 보니까 눈 같아 보이네요. 예. 네. 그죠? 어쨌든, 자, 여기 너무나 닮았습니다. 왜 닮았을까요? 자, 이상, 포항의 공유화석 무덤 매장지에서, 여러분께 또 공룡의 머리, 이 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골판, 얘는 골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